휴일인 일요일도 비 소식 없이 하늘은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에 의해 기온이 올라 활동하기에는 좋겠는데요. 가을볕이 강한 만큼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해가 저물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닷바람마저 차가울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꼭 내피 준비하셔서 추위 대비하시고요. 아름다운 가을 경치도 낚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인 낚시 지수입니다. 지수는 대부분 보통을 보이지만 마음은 좋음을 보일 수 있는 날씨입니다. 주말에 집에 계시지 마시고요. 낚시를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해안입니다. 국화도와 신시도는 좋음, 나머지는 보통을 보이지만 어디로 가셔도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파고가 0.1에서 0.3m로 잔잔하고 바람도 초속 5m 이내로 불어서 초보자들이 낚시를 시작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은 남해안입니다. 신지도는 좋음, 나머지 세 포인트는 모두 보통을 보이는데요. 지수는 보통이지만 어디로 가셔도 무난하겠습니다. 0.4m 이내 잔잔한 바다와 초속 6m 이내에 나무의 잔가지가 움직일 정도의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번 주말엔 신지도에서 우럭낚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 알아봅니다. 두 포인트 모두 보통을 보이는데요. 잔잔한 파고와 약간 강한 바람이 모두 낚시하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다만 대상어종인 감성돔에게는 수온이 약간 낮은 편이라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으니까요. 대상어종을 바꿔서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모든 포인트가 보통 지수를 보이는데요. 0.2에서 0.3m의 잔잔한 파고와 초속 8m 이내의 약간 강한 바람이 낚시를 즐기기에 좋겠습니다. 멋진 가을 경치와 함께 주말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